연휴 내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그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긴긴 합니다만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야, 맞습니다. 영화 잘된 건 다 우리 덕분이다. 동네 막내 소문 내려오셨습니다. 흥행요정 이동희씨, 김종수씨. 어서오십시오. 요즘에 뭐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그 어떤 작품에도 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네. 네, 이분이 없으면 이제 이 영화계나 작품이 안 돌아간다는 분이 김종수 씨.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화만 보면 나오세요. 제가 좀, 좀 멋지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아, 멋지게. 네. 제가 나오는 영화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톤이 좀 달라서 좀 어렵네요. 네. 컬투쇼 톤이 따로 있으세요? 아, 컬투쇼 톤이 또 따로 있으시고. 아, 워낙 또 이 음성이 좋으시니까. 아, 예. 네, 저도 한번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텐션 좀 올리겠습니다. 이동희 씨 멋지게 인사해 주세요. 저도 깔아야 돼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극한 직업이란 영화로 그때 나오고 천만을 딱 찍으시고 천만 배우가 되듯이 이제 안 내오시다가 몇 년 만에 그래도 잘된 영화가 이제 또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감사한 또 이런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인사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호!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라를 보시면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이런 식의 문자가 많이 옵니다. 네, 지금 뭐 8692님께서 동희 씨 사람 됐네요. 왜 이리 말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카지노 카지노 이미지 찍다 때문에 보니까, 수염이랑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 좀 작품 때문에 다 걷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멀끔해졌습니다. 네.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또 인별그램을 또 팔로우라고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있는데 많이 말끔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서로 마파리여가지고. 마파를 하세요. 곽경영 씨, 아니 곽범 씨라고 오늘 좀 곽경영 씨 진행시켜. 좋았어. 죄송합니다. 곽범 씨라고. 곽범 씨하고 또 나름 또 한번 만나가지고 작업을 한번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진행하던 그 내 땡땡 거기 나우라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나와서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셨어요. 이미 그날도 너무 바쁘셨어요? 하고 얼른 시상식 가셔야 된다고. 아이고야. 저희는 내팽겨치고 가셨어요. 마무리를 니네가 했다면서요. 예, 아니요, 잘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지금 피부도 광이 나는 게 어떤 이 피부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지금 조명이 좋죠? 조명이 너무 좋은데요. 예. 지금 곽범 씨 얼굴에도 지금 광이 예 광범이라고요? 광범이라고. 네. 이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 9시 10분에 샵에 들어가서 형님 만나러 많이 바른 겁니다. 몇 시간을 바르신 거예요? 저 한 2시간 바르다. 이거 지우면 없어져요, 얼굴이. 옷도 되게 열심히 챙겨 입고 온 거예요. 오늘 이동희 씨랑 김종수 씨 온다고. 맞아요. 이게 배우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입고 온 거예요. 네. 아, 정말 비싸 보여요. 네. 진짜. 제일 비싼 옷 같아요, 여기서. 네네. 형님, 네네네. 그 연기할 때처럼 조금 감정 조금만 실어줘서. 야, 그나저나 천박사 테마사 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제 홍보하시죠. 이 추석 연휴 내내 쭉 1위를 박스오피스를 달리셨어요. 벌써 130만을 돌파하셨습니다. 네네네. 예, 홍보하시죠, 김종수 씨. 아, 지금 아까 지금 보니까 한 155만. 155만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극장가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요. 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뭐 여러 가지 장르나 또 그 각자 캐릭터들이 재미가 있어서 가족분들 보기가 좋아서 아마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제 강동원 우리 형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솜 배우의 눈빛 이솜 씨 그리고 저의 코미디 그리고 허준우 선배님의 카리스마 그리고 김종수 선배님의 머릿결 연기 머릿결이 아니 거기서 역할을, 머릿결이 정말 아름답게 나옵니다. 장발로 나오시거든요. 포스터에도 보시면은 장발로 머리를 질끈 묶으셨는데 첫날 그 테스트 촬영을 하러 오셨는데 본조비가 온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동희 씨가 계속 저만 보면 노래를 불러줬죠.
본조비 노래. It's my life.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율동을 살짝 합니다. 야, 케미가 좋으신가 봐요, 두 분이. 아유, 뭐 워낙 뭐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예, 예. 북한 직업 때 또 같이 또 맞아요. 예. 요즘에 핫한 작품에 다 나오시니까. 아니, 뭐 다는 아니고요. 뭐 어쩌다 걸러. 아니, 뭐 무빙에도 나오시고. 거의 다. 네. 거의 다. 뭐 다는 아니고. 그런 걸로 하죠, 뭐. 중요한 문자 하나 왔대요. 저 868106 님. 진짜 중요한 문자인가? 두 분께 질문이 있어요. 오늘 강동원 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 죄송하지만 그 개인 뭐지? 그 네네. 죄송하지만 그 뭐가 이렇게 죄송해요? 뭐라고 해야지 그게. 강동원 님이 안 나온 게 자세한 이유는 아니. 사실 궁금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게릴라로 다 각자 찢어져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왜 오늘 강동원 형이 왜 안 왔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 두 분이 오신 게 저희도 훨씬 좋죠 뭐. 저도 좋습니다. 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네요. 네. 서로 각자가 지금 감정을 다 빼고 형이, 얘기하고 있어요. 동원 형이 오셨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럼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들켜버렸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 부제가 설경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설경이 이제 그 눈밭 그 눈 경치를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 아닙니다. 아, 설경이 그게 아니구나. 그 이제 영화에 보시면은 그 하얀 종이를 이렇게 문양이나 무슨 문구처럼 이렇게 새겨가지고 네. 그 귀신을 가두는 부적. 아. 근데 그 디자인은 그 이제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부적 안에 귀신을 봉인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귀신이 이제 그 어떤 그 결계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 안에 갇히기도 하고. 그냥 가두는 그런 뭐 그렇죠 장치이면서 뭐 어떤 그게 설경 영험한 힘이 있는 아, 그게 설적이죠. 그럼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요. 이동희 씨하고 우리 김정수 씨 네.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파트를 담당하면서 이제 동원 형하고 같이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인데 제가 부사장이에요. 아 근데 회사에 회마 회사에 직원이 두 명이. 사장님이 사장 하나, 직원 하나. 제가 부사장. 아 스타트업이네요. 예예. 예. 이제 막 스타트 한다니까. 벤처네요, 벤처. 이제 벤처고 시리즈가 있으면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예, 예. 더 이제 또 직원이 늘어날 수 있죠. 법인입니까? 법인? 그건 알아봐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이한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놨는지. 예예. 예. 아,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네. 지분은 따로 받은 건 없어요. 아 받은 거. 네네네. 그러시고 당장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개인 사업자네요. 예. 일단은 근데 그 이동희 씨가 그 천박사 강동원 씨가 천박사 역할인데 파트너 강인배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네네네. 그 테마 회사 연구소의 기술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나요? 뭐 이제 각종 장치부터 뭐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다 하고. 동원 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봉인만 하는 거야. 네, 봉인만 마무리만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동희 씨가 주연이시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직함이 어쨌든 사장 부사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타이틀을 제가 얻기 전에는 계속 부사장. 월드 쇼에서는 이동희 씨를 주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강인배 테마 연구소로 하시죠. 죄송한데 좀 식은땀이 나네. 왜냐면 사장님한테 지금 따로 지금 예, 예. 얘기가 들어가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예. 일단은 그러면 또 김종수 씨는 어떤 역할? 네. 네, 저는 뭐 천박사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고 천박사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큰 무당이셨고 내 집안에 어떤 사정으로 네. 제가 이제 건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골동품종 CEO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뭐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지원군 정도? 네, 네. 도와주는 옆에서. 네. 도와주는. 원래는 제가 이제 그 구슬하거나 할 때 옆에 이제 악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북도 치고 진도 치고 뭐.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북을 치던 이제 북치는 사람이었죠. 북치는 사람. 그러니까 골동품 가게의 회사의 CEO시고. 그렇죠. 우리 강동원 씨도 CEO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회사 이야기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 회사. 네. 회사들의 어떤 예, 예. 같이 협업 서로 인수하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인수합병 얘기도 들어 있고 그런 거. 이렇게 부를 줄은 몰랐네. 천박사 신박한데. 천박사 회사 연구소로. 그러니까 회사 사장, CEO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그 이동희 씨 하면은 또 애드립이 또 아주 아까워요. 네. 이번에도 또 기대해 볼 만한 애드립이 또 영화 속에 많이 많죠, 많죠. 그래요? 뭐 물론 이제 감독님하고 상의하에 모든 배우들하고 이제 상의하에 이제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대전 관객분들이 유독 좋아하실 만한 애드립이 대전 관객들이 네. 그럼 뭐 충청도 사투리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영화 극 중에 이제 내용 보면은 근데 다 질문을 이제 요거는 이제
오픈해도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150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럼 나머지 안 보신 850만 어떡하죠? 대전 분들이 또 이걸 듣고 극장으로 가시게끔 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황 사장님이 저한테 뭐 성황당이 너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통과한 애드립이 네. 대전에 있는 빵집 이런. 아. 황심당. 네. 황심당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예. 좀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야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근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네. 너 성황당이 뭔지 알지? 아, 아. 그 튀김속으로 맛있는 빵집. 네네네네네. 그.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줄이 정말 길어가지고 하나도 못 갔습니다. 아. 이거를 안 들었어야 내가 볼 때 재밌게 봤을 텐데. 근데 곽범 씨는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영화를 안 보신 이유는 뭐죠? 아 제가 이제 막 제주도에서 네네. 이제. 한번 쉬고 왔어요. 낯빛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예, 왜냐면 제가 쳤다 그랬는데 낯빛이 안 좋다고. 아팔 관계여가지고 인스타그램 저 SNS를 통해서 홍보를 네. 많이 했는데. 네네네. 박범 씨가 그것만 좋아요를 안 누시 안 누. 아하.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셨어요? 박범 씨가 누르는 아니, 것만 확인하고. 팔로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제 것만 유독 검사하고. 제주도에도 분명히 극장이 있거든요. 극장이 있죠. 있죠. 가족들끼리 같이 갔었으면 되거든요. 있죠. 제가 우도로 들어갔습니다. 네, 섬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제주시에서 목격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요. 아 왔다 갔다를 좀 했죠. 네. 천박사처럼 저도. 와 이게 감독님이 김성식 감독님이시네요. 네네. 이게 데뷔작이라고 하시는데. 오 진짜요? 와. 네, 근데 이번에. 기생충 헤어질 결심의 조감독 출신이신데. 아. 네. 와. 그래서 그런지 기생충의 패러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네. 네네. 어 이장훈 씨, 박명훈 두 분이 부잣집 부부로 등장을 하신대. 네네. 오히려 반대로 된 상황으로. 너무 재밌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정말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진짜. 아, 저는 곽범 씨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이정은 선배님도 약간 아 저를 좀 닮았나요? 네 이렇게 아. 네네네. 그래 가발만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정은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예. 선배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야 근데 저 장면 또 봉준호 감독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재밌다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봉준호 감독님이랑 어떻게 뭐 아셨어요? 아파라세요? 예? 아니 야,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대답을 기대하고 DJ로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본을 읽는 얘기처럼 제가 하면... 대본을 읽어버렸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읽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김성식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자랑을 했대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네. 네. 제가 모르세요고 저를 아주 그냥 네. 물속에 딱 푹 담그시네요. 네. 이솜 씨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솜 씨? 이솜 씨는 네, 뭐 귀신을 보는 특별한 그 눈을 가진 아,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네, 그래서 그 나중에 하늘천 TV 요 구독자인데. 하늘천 TV가 뭐예요? 아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 아, 제가 부사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아, 네, 채널이. 네, 그 채널을 보고 이솜 씨가 이제 저희한테 일을 맡기로 의뢰를 하고 하러 오시는 의뢰. 해마를 하러 네네. 해달라고. 네네네. 아, 이솜 씨는 귀신을 보는 능력이. 네, 그런 능력. 이게 예, 근데 지금 특별 출연 라인업이 엄청 화려해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뭐 허준호 씨도 얘기를 했지만. 허준호 씨가 빌런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아주 카리스마 있는 빌런으로 나와요. 아, 그럼 이솜 씨는. 착한 편이고. 네, 같은 편입니다. 아, 그 특별 출연 얘기를 했던 게 박정민 씨가 선녀무당. 네네네.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 씨도 나온다고. 선녀로. 아, 네. 네. 선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이야. 아, 누가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지? 지수. 물론 이제 회사 그 제작사 쪽에서 이제 뭐 감독님이 이제 예. 하셔서 섭외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지수 형한테 이제. 카톡을 해서 책 혹시 봤니? 그래서 아 얘긴 들었어요. 아직 바빠서 못 봤어요. 이래서 그냥 제가 현장에서 보자 이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 봐요. 어떻게 아시죠? 아 이제 그 앞에 설광하라는 뭐 이렇게 놀랄 일인가요? 아니 이렇게 아니, 뭐 열심히 뭐 아 그럼 요즘 아니, 핫하신 네, 분이니까 다행히 그 정도 있네요. 아니 리액션을 최대한 담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전작의 드라마 설광하를 하면서. 이제 친분이 좀 쌓여가지고 아, 같이 드라마를 하시면서 오. 아, 개인 카톡 정도 하는 사이? 예. 네. 와, 그 불핑 콘서트 초대도 받으셨다고? 네 생전 처음 나서 그런 데를 한번 가봤죠. 그래서 핑크봉도 들고 이렇게 아 굿즈 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스탠딩으로 커서 즐기셨나요? 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제일 좋아하시는 블랙핑크 노래가 있으시다면? 아 요즘 뭐 하여튼 꽃 뭐 이런
꽃. 언니 지수. 지수. 아, 지수 씨. 네. 지수한테 향해 있네요 그냥. 김종수를 남기러 왔단다. 김성현 씨, 저 천박사 보고 왔어요. 종수님 짜장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야 이게 이건 스포를 이제 안 되는데. 보신 분은 이제 모르시는 장면. 짜장면이 되게 마음 아픈 뭐가 나오나 봐. 아, 네. 그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는 그 애잔함이 있다고 그럴까. 네. 짜장면을 먹을 듯 먹을 듯 하면서 못 먹나요? 굉장히 네 그런 느낌. 그런 네네. 느낌. 정답. 명답.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서 두 분과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질문 목격담들 많이 올려주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주 컬투 쇼. 자, 디지털 컬투쇼 2부가 시작됐고요.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 이동희, 김종수 배우님과 특별 초대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7905님께서 동희님 9월 27일 코엑스 무대 인사에서 봤습니다. 오. 홍박사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당부하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네, 아니 네. 홍박사를 아시나요? 박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전에 홍보를 나갔던 핑계고라는 그 채널에서 재석이 형이 이제 제목을 헷갈리신 거예요. 홍박사라 그런 거야 재석이가? 네, 제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천박사 얘기만 했는데 홍박사래? 우리 동이 나오는 홍박사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정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까봐. 아이고 실수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예예. 예,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천박사입니다. 박사입니다. 네. 7927님 무대 인사 다녀왔는데 배우님들 다 너무 멋있었어요. 같이 사진 찍은 친구 말로는 강동원님은 냄새까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는 거죠 이거는? 아 사진 찍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어. 네네네. 아 정말 동원이 형은 정말 단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다 좋으신 분은 맞는데 네. 이 냄새 이거는 사실 저 정도로 붙어 있으면 한 다섯 분의 그 향기가 다 같이 섞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냄새라고 볼 수 없죠. 한 사람의 향기라고 볼 수 없어요. 다섯 분의 향기입니다. 네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또 이런 문자도 옵니다. 0379님께서 이동희님 대학교 졸업 못하면 질문 못 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핑계고 얘기인 거 같아요. 너튜브에서 지금 영상이 너무 핫하죠. 화제죠. 정말 사람을 학벌로 보는 그 영상이 정말 정말 입장을 좀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하세요. 공식적으로 하세요.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냥 그 방송의 재미상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혹시 학벌에 대해서 좀 물어봐.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많았던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너튜브 콘텐츠 유재석 선배님께서 하시는 거에 나가서 그 학벌을 물어보고 그 졸업을 못한 사람들을 약간 눈빛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그게 이제 컨텐츠가 그렇게 이제 포장이 돼버렸죠. 오해십니다. 서울대는 재석이가 저랑 이제 대학 동기이고 과 네. 동기인데 저희 선배님이시죠. 예예예. 예, 예. 졸업을 못했죠. 네네. 그 재석이가 예. 그걸 못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게 조금 다른 눈빛.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 저는 정말 학벌에 연연하지 않는. 뭐 저희 아버지가 조금은 그러신 분위기는 하셨어요. 예, 예. 저한테 계속 졸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대학을 들어갔으면 졸업을 해야죠. 근데 네, 그게 저한테도 좀 인이 박혀가지고 약간 졸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저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동희는 그런 친구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대학교 들어갔다가 그 1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진짜 눈빛 봐. 야 이동희 씨 눈빛 봐요. 나 봤어 지금. 나 요 라인으로 딱 눈빛 봤어. 야 졸업을 못했어. 너무 싸늘하잖아요 형님. 아니, 정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전혀. 예, 예. 그럴 뿐이 전혀 아닙니다만 대학교에만 조금 예민한 거죠. 자격증 졸업장 이런 거를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뭔가 좀 인이 박힌 것 같아요. 네, 뭐 증 같은 거 그죠? 네네. 졸업증. 내가 연기자로서 이게 성장하실 줄 전혀 예상을 못 하셨기 때문에 빨리 자격증을 따라 졸업장을 따라 무슨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셨죠. 자격증 갖고 계신 게 뭐 있어요 지금?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김종수 형님은 네. 대학교를 졸업을 네, 저는 울산대학교 화학과를
화학과요? 화학과. 우와. 졸업을 하셨나요? 그러게요. 하셨어요? 네, 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졸업 못한 사람 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화에 끼기 아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와, 2348님 영화 헌트 개봉했을 때 동네 편의점에서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네네. 뒷자리에 종수 배우님 계셔서 용기 내어 사진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흔쾌히 찍어주시면서 직접 얘기해 주시죠. 갠소장 하세요. SNS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갠소하고 SNS에 올리지 네네. 말아달라고. 사연에 함께 보내고 싶지만 약속 지킵니다. 아유. 성북동 명품 배우 김종수 화이팅! 화이팅! 동네에서 워낙 편하게 이렇게 그냥 그 슬리퍼에 그냥 이게 너무 좋죠. 트레이닝복 이러고 다니니까 네. 네, 뭐 제가 뭐 그렇게 꾸미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성북시나 보시는 분들 불편할까봐. 그리고 술자리에서 아. 이제 또 얼굴도 빨개져. 네, 네. 금방 빨개지거든요. 네. 저도 상암동에서 맨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닙니다. 저도. 네, 그렇죠. 동네 주민이에요. 네. 네. 자, 9397님 우리 동희 씨 하나 문자 읽어주실래요? 김종수 배우님 성북동 새천년 호프에서 치맥하시는 거 봤어요. 아, 네, 자주 가죠. 성북동을 계속 돌아다니시네. 계속 돌아다니시네. 아, 이거 집이 거기 있어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계속 나와 계시나요? 예, 예. 집이 없어갖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거기가 아주 그 치맥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여기 두 개 같은 집인가요 혹시 지금? 어디? 아니요, 그 옆에 또 커피숍. 편의점. 아, 아니, 아니, 편의점이고. 네, 바로 위고. 네, 그러니까 새천년 호프에서 한잔 하시고, 네. 그 2차로 이제 편의점 가신 거죠. 아, 그 네. 여기 근처가 다 거기 있는 데인가 봐. 거기 또 배우분들이 꽤 많이 살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동희 씨. 네, 요즘 보는 작품마다 나오셔서 인사할 뻔했네요. 오. 거기 치킨이 은근히 맛있죠. 아, 그럼요. 이거 여기 새천년 호프 사장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은근히 뭔가 깨알같이 홍보를 네, 하려고. 아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네. 여기는 진짜 가게가 자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손님 꽤 많아요.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치킨 중에 어떤 옛날 치킨의 어떤 그런 완전 프라이드. 옛날 치킨. 아, 네. 맛있죠. 이게 또 김종성님 나온다고 하니까 성북동 어떤 상가 운영회에서 지금 단체로 문자를 막 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사실 거기 뭐 지금 동장을 나가라 뭐 이런 얘기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자, 두 분 모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얘기해 네, 주시죠. 일단은 이동희 씨는 진짜 대박이었죠. 네, 카지노. 네, 카지노로 청룡 시리즈 어워즈 나무 조연상. 아. 네. 아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아유. 수상 소감으로 뭐 다 못한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 부모님 얘기를 못 했었어요. 아, 그럼 하세요. 아, 네, 네. 예, 예. 자. 자, 카지노 청룡 시리즈 어워즈. 네. 나무 조연상 카지노의 이동희. 어머니 아버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었다. 네. 몸소 증명한 아들을 네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야, 제일 중요한 얘기 빼먹었네요. 예.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었다. 네. 자, 또 그 김종수 형님도 얼마 전 그 인생 첫 수상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밀수, 영화 밀수로 영화 평론가협회상 나무조연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네. 아니, 형님도 못 전하신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때 소감으로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성북동 상인들에게 못한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뭐 앞으로도 이제 그 동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열심히 동네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준 새천년 호프 네. 사장님 건너편 편의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예. 와, 김성수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명 시절 고생이 참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뭐 자랑스러운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연극하다 보면 이제 그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극만 해볼까 하다가 이제 돈은 없고 이제 먹는 걸 줄였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번. 아, 진짜. 네. 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네. 야, 근데 그때 당시 연극할 때 과거 사진 입수했는데 네네. 미모가 엄청나십니다. 네, 접니다. 네. 놀라웠죠.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야, 강동원 형 사진 아닌가요? 아, 사람들이 정말 아닙니다. 아니라고 정말. 아니, 류수영 배우님 얼굴도 좀 그래. 아니 지금도 잘생기셨잖아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꽃중년, 꽃중년이시고. 이게 몇 살 때 지금 사진인가요? 한 30대 초반쯤 될 거예요. 군대 갓 제대하고 아마 뮤지컬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알과익 소극장이라고 뮤지컬 제작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제 제작자가 하셨고 이제 서울 공연을 왔을 때 아마 찍힌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게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이러셔가지고. 예. 아 그렇죠. 제가 더 둥글둥글하게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네. 어, 뮤지컬을 하셨으면 넘버도 하셨고 노래도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그때. 상당히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노래를 뭐 다 노래를 잘 하시니까 녹음 이걸 끼고 하니까 진짜 못하겠던데요. 내 목소리 자체가 좀 너무 잘 들리잖아요 내 목소리.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랬어요. 이때 사진 보면 왼쪽 눈이 조금 빨갛게 보이는데 혹시 이때도 새천년 호프를 갔다 오신 건지. 아 그렇진 않고 이제 감정이 벅받치는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질문. 네, 8210님. 동희 씨 아니 동팔 씨 의리를 원수로 갚았네요. 참무식이한테는 왜 그러셨나요? 아,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저는 정말 짜증. 근데 이거 아직 안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도 그럼 감정 표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정말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무식 형한테 그러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진짜... 정말 많이 하고 가셨어요. 오픈카 타고 가시는 분도 왜 정팔아 왜 그랬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서 네, 지나가시다가 지나가면서 네네, 못 받친 거지 네. 못 받쳤어요. 정말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아 정말 그만큼 연기를 뭐 잘한 거니까 실제로는 최민식 선배님하고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극중의 어떤 연기이기 때문에 네. 오해 안 해주셨으면 선배님 아직 정말 아 그럼요. 네, 그렇겠죠. 정정하게 정말. 진짜 그거 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설마. 내가 설마 진짜 쏜다고. 아니 드라마 영화대로 다 그렇게 됐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아침 드라마 보고 악역한테 돌 던진 아줌마들 그 얘기 있잖아요. 몰입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네. 이계인 형님은 아직도 등짝 스매싱을 만든다. 자 김선영 씨. 촬영 때 소희 양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나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동원 선배님 동원 형을 제일 좋아했죠. 소희 많이 컸더라고요. 네 너무 이뻐요. 네네 많이. 와 강동원 씨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럼요. 네네. 아 이솜 씨를 제일 좋아했네요. 그래, 언니. 네네. 아무래도 취향이 같고 뭐 이렇다고 취미도 네네네. 같다고. 네 그. 아 지금 이솜 씨를 좀 챙겨드리고자 제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지금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갑자기 강동원 씨한테 아니요 이솜 씨 그 순간 네. 우리 소미 씨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럼 이솜 씨가 어떻게 네. 구체적으로 챙겨줬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극 중에서 또 자매로 나와 그러니까 너 촬영 현장에서 더 챙겨줬겠네요. 그 정말 그 소희 양이 제작 발표회 때도 다람쥐 닮았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막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현장에 다람쥐 두 마리가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도토리가 막 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귀여운 다람쥐 두 마리가 동희 형님이 지금 멘트가 거기 총 쏜 데부터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저기 문자를 또 하나 읽어드리자 박지수님께서 밀수 보면서 느꼈는데 종수님 박보영님이랑 진짜 닮았어요라고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네. 또 뭐 각자의 다 이게 식견들이 있으시니까 느낌이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하고 닮았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코가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코가 형 옆에서 네. 보니까 진짜 명품 코시네요. 네,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밀수를 너무 재밌게 봐갖고 너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연기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 좋은 캐릭터를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저한테도 큰 축복이었던 그런 작품이죠 밀수. 그 사투리도 제가 그 지냈던 그 고향 거 딱 그 사투리 해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칭찬들은 배우한테 진짜 최고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토 분들이 비슷했다. 딱 그 사투리를. 아, 그러니까 거기 원래는 고향이 어디신데? 저는 완전 부산이죠.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와. 그게 또 전라도 사투리도 종류가 있어요. 충청도랑 붙어 있는 전라도 사투리 약간 군산 전북 그게 전북 사투리거든요. 군산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딱 느끼는데 저희 그 동네 그 형들, 삼촌들 사투리를 이야,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온양이 고향이시니까 또 이제 그런 지도를 많이 받기도 했고
이제 연극을 한 뭐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역 저런 역을 이게 영화는 좀 이게 피드백이 있잖아요. 근데 연극은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감정에만 몰입해서 뭐 이렇게 했던 게 좀 편안하게 그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천박사 얘기 좀 더 할 수 없어요. 아 예, 천박사. 아 분위기 좋았는데 왜 그러니? 천박사 얘기를. 그러니까 더 해야죠. 아 미스는 이미 잘 됐고. 아, 예, 예. 아 천박사는 약간 코믹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돼요? 작품 전체로 봤을 때? 어 근데 그 코미디 장르라고 하기에는 뭐 굉장히 또 스릴 넘치고 또 액션도 있고 이래가지고 코미디는 약간 양념. 약간 양념 느낌처럼. 예, 예. 그럼 이동희 씨가 양념 역할을. 제가 양념을 다 치고 있죠. 오.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동희 씨 나오는 장면을 기대하겠네요. 그죠? 아유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사람들이 제가 나온 부분을 보고 막 웃을 때 너무 행복해요. 아. 네, 너무 행복해서. 원래 극장에 가서 보시기도. 그럼요. 합니까? 얼마 전에 대전 극장 가가지고 성심당 들렸다가 극장 가서 영화 같이 봤었어요. 아,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사니까 못 네. 극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네, 영화를 반응을 봤습니다. 확인했군요. 근데 뭐 스님하고 같이 앉아서 보셨다고. 스님이요? 옆에 좌석 분 중에 스님도 아, 스님 보셨고. 네네. 스님 천박사 그 정도는 인기가 많다. 스님이 제가 딱 이 천박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딱 한 장면이 있거든요. 스님이 네. 제가 이제 동시에 합장을 하다가 성호를 긋는 씬이 있어요. 재밌는데 그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스님이 합장을 하다가 네네. 네. 제가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기도를 하는 씬이 있는데 네. 스님이 그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또 애드립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또 꽤나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님이 컨펌해 주신 애드립입니다. 어, 아 애드립이네. 역시 야. 네? 현장의 천재신 거 애드립의 천재.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게 또 작품을 또 살려내는 거죠. 네, 활력을 불어넣고 어.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또 왔는데 네. 이거를 또 직접 한번 읽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동희님 대구 율하 롯땡 아울렛에서 뵀어요. 아래 위 갈색으로 맞춰 입으셨는데 완전 멋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봤네요. 아, 아래 위 둘 다 갈색을 입었는데 멋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아 이게 무대 인사예요. 제가 대구 무대 인사 갔을 때 아, 갈색으로 위아래로 그래요. 맞춰 입고 빼입으셨구나. 네, 한번 빼입고 가. 멋쟁이들만 어울린다는 그 색깔. 예. 이거 저희 같은 경우 잘못 입으면 시대극이거든요. 진짜 잘못 입으면 번거지 같이 입으면요 찜질방 같을 수가 있고 뭐. 잘 소화해. 오사유고님 이동희 배우님 6년 전 콜드플레이 내한했을 때 같은 구역에서 콘서트 관람해서 셀카 찍는 척 슬쩍 배경에 두고 사진 찍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일할 때 또 마주쳐서 그땐 용기 내어 말씀드렸더니 같이 셀카를 찍어주셨어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어 자주 마주치시네요 오사유군님. 이분은 두 번이나 네. 마주쳤네. 한 번 더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때는 꼭 커피라도 한 잔 꼭 했으면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동희 씨는 어떤 스타일에서 이렇게 실제로 봤는데 사진을 막 찍어달라거나 이렇게 좀 아는 아, 척을 하거나 이렇게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아. 왜냐면 사진에 그게 얼굴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막 가짜 웃음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별로고 네, 그럴 때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근데 이럴 때 또 이게 잘못 전달되면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사진 찍으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양해를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아, 정중하게 구하고 네네네. 못 찍을 땐 못 찍는다. 김정우 씨는 저는 뭐 찍어 달라고 하면 감사하죠. 근데 뭐 사진 찍으니까 이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는 말아달라. 네, 뭐 개인 소장만 해달라. 어플을 네, 좀 뭐 사용해달라 뭐 이런. 한 이틀 있다 지우시겠죠. 아유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아 그러지 않습니다. 찍어드리는 편이에요. 네. 어 찍어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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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김정수 씨와 셀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천년 어플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그 구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선물 하나 뽑아드리려는데. 네. 네네. 자. 이동희 씨가 직접 한번 두 번이나 마주친 분이니까 인연이 있어요. 아 그분께 네. 네. 오사유고 골라서 네. 선물 하나 딱 던져주시죠.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나왔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자 오사유고님. 네. 오사유고님 선물은요? 아 죄송합니다.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야 라면. 아 라면. 더 좋은 거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라면 다섯 봉 이렇게 한 세트. 예예 네. 예, 요거 착불로 가겠습니다.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아 제가 지금 새천년 오프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 네 번째 홍보입니다. 닭볶음탕도 팔고
제육볶음도 팔아요. 진짜 그 동네에 있는 그 맛있는 음식 다 파는 그 딱 그 호프인 것 같아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하셔서 아주 또 이렇게 서비스가 좋습니다. 여러분 천박사 테마연구소 홍보하러 나와서 지금 새천년 테마연구소 아니에요? 새천년 테마연구소 아닙니다. 예. 새천년 호프연구소. 예, 새천년 박사 아니에요. 예. 아, 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마지막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희 씨. 네, 이제 또 연휴가 조금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딱 가족분들하고 손잡고 가서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는 네 천막 아 새천년도 천박사 퇴마연구소이니까요. 그냥 찾아주셔가지고 또 제가 얼마나 또 재밌게 연기를 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와서 즐겁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정수 씨. 네.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지만은. 이게 포스터에 나온 배우 말고도 정말 꽤 괜찮은 배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깨알같이 재밌는 구석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또 타격감도 있고 해서 보고 나서 끝맛이 좋은 영화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많이 또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천박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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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이동희 씨가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네, 네가 아는 너. 나는 네. 내가 아는 너. 내가 아는 너. 뭐 내가 어떤 곡이죠? 아는 너. 예, 제 노래인데요. 내가 본인 네. 뻔뻔하지만 지금 또 컬투쇼에 또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 가지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제 노래를 이렇게 신청한 건 처음입니다. 저희 컬투쇼에서 아마 이 노래를 틀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워낙 또 노래 실력이 출중하시네. 아, 그럼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실현자 가수 협회 등록이 돼 있는 네. 네, 등록된 가수예요. 예. 주말 스케줄을 좀 형님 빼놓으시더라고. 축가를 다녀야 돼 가지고. 저 말고 다른 분하고 헷갈리시죠? 아,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가 뭐 투자한 노래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지분도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노래만 불렀는데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컬투쇼 인사드리면서 제 목소리로 한번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청해봤습니다. 아, 오늘 아주 달달하고 재밌는 토크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천박사 네. 대박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박사! 스타일 딱히 그런 마음대로 입은 거야 에러 에러 에러